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0 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 치러집니다. 제주경찰청 등은 수험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112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를 확인해서요.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온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모두 응원할게요. 오늘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가면 평창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상에서 평창 군민이 돼서 더욱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군민이 되어서 즐기는 평창에서의 하루는 어떨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요즘. 황금빛 가을 물결 따라 훌쩍 떠나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특별한 여행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함께 네. 해주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오, 아니, 네. 오늘 날씨도 여행하기 진짜 딱 좋은,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에다가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즐긴다고 듣고 왔어요. 네네, 저희는 오늘 평창 주민이 되어서 하는 여행.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로만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원주 시민이거든요. 주소지를 아니면 거주지를 지금 당장 옮길 순 없는데 어떻게 하죠? 모바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역민이 되어 즐기는 특별한 평창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여기가 마을 굉장히 안쪽까지 들어왔잖아요. 네네. 여기 이렇게 또 예쁜 공간이 있을지 몰랐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이곳. 황금빛 비단길이 펼쳐지고 알록달록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곳인데요. 아니 사실 이것도 관광 둘의 여행이 아니면 네. 이렇게 숨은 곳까지 찾아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더 좋은 거는 관광 둘의 사업체들은 주민들이 주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가 있어서 스토리 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말씀하신 그 네. 관광 주민증 여기 딱 안내가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도 지역 주민 네 지은 씨도 평창 주민으로 이제 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평창 관광에 앞서 디지털상 지역 주민이 되어보는데요.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단 몇 초간 앱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각종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상 평창 군민으로 등록 완료. 참 쉽죠? 저도 이제 주민이 되었습니다. 네, 평창 군민이시네요. 네. 네. 저희가 평창 군민으로 확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행자 카드를 평창군에서 충전된 만 원이 충전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관광들의 사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행하면서 사용할 수 네, 있는. 네, 어디서든가 평창군에서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 평창 소멸 일기 지역 저희 같은 이런 산속에 있는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시면은 ESG 여행을 성참하시면 그걸로 돼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요. 둘의 사업체에서 네. 준비한 선물. 아니 근데 여기 은행나무가 일단 많던데 어떤 공간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2002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시고 은행나무를 2002그루를 식재를 하셨어요. 그 후로 이제 저희 농업 공간으로 열매를 수확해서 수출하고 하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관광객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자 이 농업 공간을 경관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즐기실 수 있게. 근데 오셔서 뭔가 좀 쉬시고 차 한잔 마시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카페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평창 지역 주민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카페엔 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노랗게 흐드러진 은행나무 아래서 즐기는 피크닉. 황금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피크닉을 즐겨봅니다. 아니 은행나무 숲에서 마시니까 차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찍기가 좋아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 사진 남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리는 과정이 이제 힘들잖아요. 홍보하는 게.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아 그럼 평창군에서 하는 다른 유명한 곳도 좋지만 이왕이면
관광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 사업을 접목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평창 관광 주민증을 발급을 받으셔서 네. 평창에 이렇게 숨어 있는 매력들을 좀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평창의 진짜 모습을 만나고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가 관광 주민증까지 받으면 이렇게 즐길 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네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네. 욕심 많은 여자 저 이지은 가을의 선물 아름다운 은행나무 숲길도 모자라 할인 혜택까지 양껏 즐긴 후 또 다른 관광지로 향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박림별곡이라고 해서 사이폰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주민들이 공공 건물인데 그런 소득 사업이랑 같이 해서 지역의 약간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 평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다들 아시죠? 평창의 특산물 메밀로 만든 메밀리카노입니다. 게다가 눈과 입이 즐거운 사이폰 커피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서 사이폰 도구로 하는 커피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커피 네. 체험도 할 수 있고. 네네. 평창 관광 주민증을 활용해서 할인 이벤트도 잊지 말자고요. 평창 메밀리카노를 맛보기 전 직접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커피가 거의 다 추출됐고요. 따라서 한번 마셔. 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유리기구에 불을 붙여 가열되면서 커피가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과학 실험실을 연상케 하네요. 커피 향에 일단 마음을 뺏기고 과연 메밀과 원두의 만남, 그 맛은? 좋아요. 맛있다. 메밀리카노는 그 메밀에 있는 루틴 성분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또 건강도 좀 생각한 네, 커피입니다. 커피 특유의 그 향과 또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메밀의 그 구수함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좋아요. 저희 관광둘의 사업은 이렇게 로컬 푸드 그리고 또 이제 로컬 여행 이걸 계속 지향하는 관광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이 보다 특별한 점, 커피 외에도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제품과 생산품까지 한가득.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어느덧 해도 이제 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이제 진짜 특별한 또 평창 캠프닉이라는 캠핑 도구 안 가져오셨잖아요. 빈손으로 근데, 왔어요. 네, 우리는 캠핑을 즐기는 것 같은 분위기에 이동하겠습니다. 오, 네. 캠핑을 해질녘에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럼 바로 가실까요? 그쪽은? 네네. 네. 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관광지는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노래와 별 하나의 감성까지 가을밤 추억을 담아가는 캠프닉 장소입니다. 감성 가득 가을밤 운치를 평창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한껏 특별하게 즐겨볼까요? 와, 좋다. 너무 아늑하고 따뜻해요. 와. 네, 종이 날라오고 네. 있고. 네. 우와. 아니,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진짜 빈손으로 와도 이렇게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바베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평창 캠프닉이라는 이름으로 캠핑과 피크닉, 그래서 캠프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아니 밤이 되면 될수록 분위기가 더 좋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와서 캠핑을 소풍처럼 즐기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는 셀프 바베큐로 해서 바베큐 장비를 임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 마을에다 밀키트를 갖다 주문을 해서 그 빈손으로 몸만 오셔가지고 캠핑 바베큐를 즐기고 가시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으면 또 혜택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신청하고 들어오시면은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면은 다음에 또 오실 수 있게끔 좋은 관광 상품이랑 연계해서 할인을 해드려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누구나 다 만들어서 평창 여행을 오시면 정말 환영하고, 그 중에 또 더 다른 혜택은 관광툴의 주민 사업체들을 방문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디지털 관광 주민이 되어 즐겨본 평창 여행. 근심 걱정은 덜어내고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별한 관광지로 행복은 더해진 오늘. 평창 주민이 되어 즐기는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도 일상 속 행복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깐깐한 미식가 송하나 추천 오늘의 만찬은 여수가 품은 신선한 해산물로 만드는 세계의 요리.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특별해진 맛있는 미식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빨리 오세요. 아니, 골목에 뭐 있어요? 아, 뭘 모르시네. 원래 로컬 맛집들은 골목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진짜요? 깜짝 놀라다.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첫 번째 선택은 바다를 품은 한식 밥상. 제철 맞은 꽃게의 달큰함이 매력적인 꽃게탕을 시작으로 국민 밥도둑 간장게장과 새우장의 문어장까지 감칠맛 폭발하는 해산물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진짜 네. 크리스가 온 만큼 아무거나 또 먹여서 안 되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제가 또 여수하면 꽃게, 뭐 게장, 꽃게탕 이런 걸 한 번에 맛볼 수 있게 다 준비했어요. 아, 양념, 간장 있을 건 다 있지만 네. 밥은 없네, 밥이. 아, 그렇네. 떨어졌어. 밥이 없네. 사장님, 저희 밥 좀 주세요. 아, 사진 안녕하세요.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식사하세요. 아,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걸 네. 지금 한 상에 다 주시는 게 원래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 꽃게에 딱 얼핏 봐도 지금 살이 완전 꽉 차 있거든요? 네네. 우리 남해안 쪽에서 네. 잡았는데요. 아주 살이 꽉 차고 맛있어요. 저는 간장게장. 저도 간장게장. 오동통통 간장게장, 그 맛이 궁금하시죠? 아, 살은 단단하다. 달달하고. 살이. 달콤하네요.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 쫄깃하기도 하고. 꽃게탕도 먹어봐야겠어. 이건 진짜 꽃게탕은 네. 진리야, 진리. 그리고 저는 이게 솔직히 기대가 됐거든요. 새우장. 간장 새우의 짭조름한 맛과 고소한 달걀의 조합. 와, 이건 정말 별미네요. 조합이 진짜 괜찮아. 진짜 맛있어. 도망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양념게장은 게살만 쭉 모아서 한 입에 넣어야 제맛이겠죠. 입안에 펼쳐지는 감동의 파노라마, 게딱지 비빔밥까지 클리어하고 또 다른 미식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네, 상당히 만족했지만 양은 아직 안 찼어요. 잘 됐네. 따라오세요. 여기입니다. 이국적이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이 예사롭 줄 아는데 어떤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아, 신선한 해산물 재료로 준비한 태국 요리 전문점입니다. 태국 요리.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대됩니다. 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에 커리 소스로 맛을 더한 푸팟퐁 커리와 새콤달콤한 국물이 매력적이라서 세계 3대 스프로 등극한 똠양꿍까지 이국적인 태국의 맛을 탐험해볼까요? 와, 너무 기대돼요. 아니, 솔직히 어릴 때부터 태국 음식 먹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잘해진 게 처음이에요. 뚝밥퐁 커리부터 먹어봅시다. 큼직한 꽃게 맛에 흠뻑 빠져보는데요. 커리와 코코넛 밀크가 조화를 이루어 극강의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카레 맛은 카레 맛인데 두부로 된 카레인가? 두부 이렇게 좀 가려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다 게살이잖아, 이게 다. 그리고 이 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특유의 향신료 맛 있잖아요. 그게 저는 과하지 않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똠양꿍. 얼른 드셔보세요. 이거 메인이에요.
얼큰하면서도 이 특유의 시큼한 느낌인데 끝맛은 또 새콤하고 오 매력 있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똥냥꿍 하는구나. 이게 손이 계속 가겠다 보니까. 자 이제 팟타이 먹읍시다. 풍미가 한두 가지 맛이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맛이. 네.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거 안에서. 빨리 이거 좀 촬영 끝내고 편하게 먹고 싶어 지금. 네, 일단 그 개멜 돌려놓고 우리 먹고 있을 테니까 저희? 알아서 지금지 말든지 저희가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전투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마성의 맛. 이국적이면서도 익숙한 태국 해산물 요리에 매료됐습니다. 여수는 바다를 품고 있는 만큼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공수할 수 있는데요. 태국 해산물 요리의 맛을 고스란히 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겠죠. 마지막 미식의 나라도 기대해 주세요. 이번에 갈 곳은 네. 여수만큼이나 해산물 요리가 진짜 유명한 저 바다 건너 동네가 있어요. 여수 밤바다만큼? 만큼이나! 여수 밤바다만큼 없는데? 지중해. 오, 메디터레니안! 예스. 오, 거의 요리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오, 기대돼요. 해산물 요리의 정말 그 본국인 스페인으로 떠나볼게요. Let's go, Spain! 갑시다! 어, vamos! Vamos? Vamos! 해산물 요리의 본고장 스페인 요리는 어떤 미식의 기쁨을 선물할까요? 바삭하게 익힌 감자와 시즈닝한 돌문어의 환상궁합, 꿀보아라 가예가 붙어 참치로 만든 바칼라오와 새우의 감칠맛 감바스까지 스페인의 맛이 총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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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나왔네요. 네, 토마토 마리네이드입니다. 와,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네, 올리브하고 발사믹시토를 이용해서 만든 전체 요리입니다. 저거는 이제 스페인식 대구 요리인 바칼라오인데 여수에서 잡히는 삼치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스페인식 문어 요리인데요. 꼴보 알라 가에바라고 하는 해산물 문어 요리입니다. 스페인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에피테이 네. 주셨으니까 이것부터 먹어볼까요? 이거는 예, 식전에 먹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는 먹는 순간 나는 이제 스페인 음식을 경험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입을 준비시켜줬다. 그럼요, 그럼요. 감사해요, 이 토마토. 뭐를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이 중에? 일단 여수 앞바다에서 잡은 참치. 참치.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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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저 소스만 먹었을 때는 뭔가 좀 달짝지근하고 디저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이 생선 구이하고 같이 만나니까 풍미가 확 사네요. 다음 요리 우리 도장깨기처럼 하나하나 지금. 스페인식 돌문어 요리는 또 어떤 맛일까요? 어때요? 이렇게 그 맛이 나는 문어 처음이에요. 어, 그래요? 뭔가 스모키 그 연기 나는 맛? 그리고 토끼 요리 훈연한 그런 맛인가? 응. 마지막 요리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흔히 좀 먹을 수 있는 감바스. 맞아요. 우리 집에서도 많이 해 먹어요. 그쵸. 알싸한 마늘향과 탱탱한 새우살이 일품인 감바스. 빵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감바스는 언제 먹어도 이국적인 느낌을 내주면서 밥상을 조금 더 뭔가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파스타 해가지고 넣으면 바로 또 맞아요. 감바스 파스타 되는 거죠. 맛있게 잘 먹는 먹방 파트너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세계 미식 여행. 여수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한 해산물 덕분에 다채로운 맛을 즐겨봤습니다. 어, 아침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네. 태국 찍고 유럽까지 왔잖아요. 어땠어요? 킹정. 킹정. 완전 인정. 여행에서 먹는 즐거움은 절대 빠뜨릴 수가 없겠죠. 여권 없이도 가능한 세계 여행. 신선하고 특별한 미식 여행을 원한다면 여수 해산물 로드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소식은 강원 영동입니다. 강릉의 골목 구석구석, 이분들이 나타나면 아주 환해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싱그러운 꽃과 나무를 심는 시민 정원사 분들이에요. 강릉 골목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릉. 허나
아주 가끔 마주치는 장면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강릉이 아니야.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랑의 손길. 그래요, 제가 말하는 강릉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요. 너무 좋아요. 작은 골목, 쉽게 지나치기 쉬운 잡풀 우거진 곳을 직접 아름답게 만드는 시민들이 있어 강릉은 오늘도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강릉의 골목 정원을 만드는 시민 정원사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 초등학교. 저도 초등학교 때 아, 책 가방 딱 메고 아,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바로 개근상을 수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기억이 또 마구마구 떠오르네요. 초등학교만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언제 오시지? 혹시 저분들? 한 분, 두 분 모습을 드러내고. 어? 어, 저기. 여기. 헌데 사람들 손에 뭔가 들려있다. 선생님, 오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자투리 땅을 정원, 이제 시민 정원 가꾸기 그렇게 이제 하는 날이에요. 골목 정원이요? 좋아하니 꽃과 나무도 보이고 어느새 모인 20여 명의 강릉 시민들. 카메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주하기만 한 사람들. 진지하다 못해 얼핏 심각해 보이는 표정들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다가 정원을 꾸민다고요? 길에다가? 아니, 왜죠?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이 오늘 하는 사업의 명칭은 골목 정원 만들기라는 활동인데요. 우리 주변에 뭐 동네마다 이렇게 이런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용역 뭐 어디 회사에다가 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9월부터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두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오늘 그 실습을 하는 현장인데요.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는 강릉 곳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을 조성하는데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해 시민 정원사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정원 문화에 대한 이론 수업을 거쳐 오늘은 직접 꽃과 나무를 심는 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난주까지 이게 뭐 흙 작업하고 벽돌 작업하고 이렇게 딱 그 부직포로 풀 잡초 안 나게 하는 멀칭 작업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이제 식재를 하는, 오늘 마지막 이 정원 가꾸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날 이 꽃을 심는. 네. 저 긴 거 크기, 저 긴 것도 쉽다고요. 보라색 나는 거 저 어디다 심을 거야? 보라색?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참여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라는데요. 뭘 심을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내 집 정원을 만들듯 열심히 작업해왔답니다. 그럼 여기엔 어떤 꽃과 나무가 심어질까요? 백일홍, 영산홍, 생강나무 등 키가 크지 않은 나무부터 야생화, 수선화, 구절초, 수국 등 바라만 봐도 미소 지어지는 예쁜 꽃들까지 잡풀 우거지고 돌보지 않은 땅은 머지않아 꽃 대골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아유, 너무 예쁜데요, 진짜? 아름답죠? 네. 아, 아름답네. 우리 시민 정원사들만큼 아름답네. 감사합니다. 아니, 시민 가드너로 이렇게 시민 정원사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동네 마을에 골목을 이쁘게 가꾸시더니 다 근심이 뿌듯하게 들고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솔직히 아, 이런 건 좀 힘들다 하는 거 있어요? 아, 처음에 풀베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다 해도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게 바로 함께 만든 시민 정원사들의 보람일 텝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좀 인식이 좀 확산돼서 많은 좀 주민들이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행정적으로 좀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분들이 좀
이 적적을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버려진 땅으로 보여도요. 사유지는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강릉시에 문의해 꽃을 가꿔도 되는지 일일이 다 허락을 받은 뒤에야 작업이 가능하다는데요. 넝쿨이 우거져 있던 이곳 역시 시민 정원사의 날카로운 시선에 사로잡혀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고 그 앞으로 꽃을 그대로 심으면 꽃 심고 공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서도 공... 들어오게 하자고. 이렇게 폭을 잡아야지 폭을.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그 옆 사이드로 들어온다고. 딱 보고 와 벌써 많이 심으셨네 여기. 네? 아니 진짜 많이 심으셨다. 여기 심은 건 뭐예요? 수국. 수국?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꽃들도 이렇게 심으실 거고. 네. 꽃이랑 나무랑 네. 하고 동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요. 아. 전 농부의 딸이라서 농사 짓는 걸 보긴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네. 정석적인 교육을 받고 네. 실습까지 하니까 네. 강릉시 참 좋긴 좋네. 그래도 요거는 좀 힘들었다. 어떤 거 있어요? 아 여기 처음 요 네. 상태를 본 순간은 완전히 기가 막혔지요. 아 거길 어떻게 여기에, 만드나? 여기를 꽃을 심을 수 있을까? 아. 과연 꽃이 여기 아름답게 될까 고민했는데 오늘 보니까 되겠네. 아 여러분 이 도시에 진정한 시민 가드너 아 제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김에 제가 요거 국화 좀 심어 보려고요. 아 뭐 어렵겠습니까 이게? 여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심나? 요거 이렇게 뽑아 심으면 되나 이렇게? 자, 어디? 예. 바닥에서 보세요. 곱딘커녕 화단 무단 침입범 전호준 리포터. 꽃을 과감하게. 과감했는데. 네. 오. 제가 생각한 시민정원산 이런 게 아니었고 약간 우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입으로 꽃 심다 혼쭐 나는 초보 시민정원사 거 선배님 좀 잘 보고 배우라고요. 들고 사랑을 담아서 아 사랑을 담아서 옳지 잘 자자라 옳지 보세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아니 어쩜 이렇게 꾀도 안 부리고 열심히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너무 즐거워요. 아~ 네 함께 하니까 아~ 글쎄 모르던 사람들하고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서로의 의견을 듣고 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또 마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계속되는 작업들. 하지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강릉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이곳이 참여형 정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공간이 변하는 것에 공감을 느끼며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강릉의 골목이 시민들의 정성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는데요.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데엔 시민정원사들의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정원사분들의 바람대로 강릉의 골목이 더욱더 멋지게 변신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골목정원 만들기 화이팅! 오늘 찾아온 동네는 송도해수욕장 인근인데요. 지금 이곳은 축제가 한창입니다.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포항의 대표 축제, 스트리트 페스티벌을 만나볼까요? 우리 동네 답사기, 오늘은 동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요. 동네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항은 축제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포항 스트리트 페스티벌. 네. 올해로 이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항 하면 가장 철강 도시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그 철이 산업으로서의 철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철, 철로 만드는 문화 예술. 그게 바로 저는 스틸 아트 페스티벌의 가장 큰 모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시작했나 해보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시민분들과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철이라는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큰 특징은 7년 전부터는요. 이게 어떤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해서 감상하는 이러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리고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발전한 그러한 이
축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도시, 철의도시 포항에 문화를 입혔습니다. 그 문화의 색깔이 다채로워져 있고요. 그 다채로워진 포항의 모습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스트리트 페스티벌에는 20점이 넘는 스트리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와이어 레터링, 금속 공예 등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누구나 예술가가 되어볼 수 있는 축제인 거죠.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매년 다른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시민분들을 만난다는 점이거든요. 올해는 어떤 주제, 어떤 특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올해의 주제는 동행 공존하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것은 시민과 근로자 그리고 작가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스트리트 페스티벌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25분의 시민 드로잉이 선정이 되어서 작가의 작업 방식에 따라 어떤 조형물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근로자 시민분들이 어떤 페스티벌의 그냥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어요? 실제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시민 근로자분들이 직접 주체로 참여를 하시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본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뭔가 작품을 통해서 스트리트를 통해 가지고 시민분들을 만나던 축제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도 작가다. 그렇죠. 단계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런 축제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동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포항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한 작품들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다양성들이 공존하고 있는지 작품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스트리트 페스티벌의 장점 중에 하나, 바로 이 길거리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지붕 없는 전시회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보여요. 원래는 이제 이게 송도 해수욕장에서 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작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보시다시피 높이가 한 7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대작입니다. 네. 제목이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예. 사실 올해 포항은 태풍 힌남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많은 포항 시민들, 특히 자원봉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포항을 다시 일어서자라는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여서 포항이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어떤 노력, 바램 이런 것들이 포항을 다시 발전시키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포항의 미래가 더 커진 어떤 그런 포항이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뜻이 담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잡아끈 이 작품. 커다란 무쇠솥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구내식당에서 사용되는 솥을 모티브로 했다고요? 굉장히 작품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무쇠 덩어리 같아 보이죠? 네네. 아, 이게 이제 실제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솥이에요. 무쇠솥. 이제 두 개가 이제 작품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게 한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네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식구를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나누고 이런 거니까 포항 시민들이 함께하는 어떤 그러한 뜻의 어떤 작품 제목을 붙인 것 같고 예.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던 도구잖아요. 여기 네네. 보면 이 가스 불이 들어가던 이런 파이프 라인도 다 같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실 뭐 그런 아이디어 창작이 문화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보이네요. 스트리트 페스티벌 축제를 오늘 한번 다녀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로 만드는 문화 거기다가 또 시민들이 참여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새로운 트렌드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냥 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는 이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포항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10년이 이제 훌쩍 지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작품들이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포항 시내 곳곳에 배치됨으로써 포항시 전체에 어떠한 문화적인 품격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포항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철의 향연들, 작품들을 여러분들 많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열렸던 지금 이곳 송도동,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송도동에 숨겨져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찾아오는 시간 2022 포항 스트리트 페스티벌.
강인한 철을 통해 바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느껴보세요. 가을이 되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꽃게야 기다려, 내가 만나러 갈게.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가을바다 진미 중에 진미. 제철을 맞아 맛과 살이 오동통 듬뿍 오른 꽃게. 밥도둑 유놈 꽃게 잡으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밥도둑 꽃게를 잡으러 제일 먼저 간 곳은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꽃게찜 전문점인데요. 아니 벌써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에 가을 제철 싱싱한 밥도둑이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가을철 숯꽃게를 사용하는 찜 전문점입니다. 아, 찜 요리요? 네, 맛과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가을꽃게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꽃게가 되게 싱싱해 보이는데 이거 올해 잡힌 거예요? 네, 올해 가을에 잡힌 해꽃게입니다. 오! 국내산 꽃게라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수율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봄에는 알이 꽉 찬 암꽃게, 가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숯꽃게가 최고죠. 찜에는 원래 양념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찜에는 육수가 8알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고춧가루가 워낙 좋은 경북 안동 최고급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따로 숙성을 시키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맛있습니다. 아, 그러면 양념장이 따로 없고 육수에 고춧가루를 그냥 넣어서만 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숯꽃게 위에 국산 고춧가루 이불을 덮어주고 골고루 양념이 스며들도록 섞어주면 맛있는 제철 꽃게찜 완성이요. 와, 싱싱한 가을 제철 꽃게가 이 매콤한 찜으로 완성됐습니다. 아, 진짜 보기에는 윤기가 촤르르르르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그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왜 이렇게 맞습니다. 부드러워요? 가장 좋은 거를 자갈치 시장에서 이번 연도에 잡은 해꽃게를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콤한 찜이잖아요? 근데 수율이 너무 이제 탱탱하니까 입안 가득 그냥 대맛밖에 안 느껴져요. 너무 맛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가을 제철 꽃게. 차해진 흰밥에 한 입, 게딱지에 쑥싹싹 비벼 한 입. 찜 나간 입맛도 절로 돌아오게 만드는 꽃게찜이었습니다. 이렇게 찜을 먹어보니까 되게 감칠맛이 좀 느껴지면서 되게 싱싱한 게살이 그냥 입안에 쫙 퍼지는 것 같은데 아까 들깨가루죠? 들깨가루 넣어서 그 숙성한 거를 쓰시던데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가장 중요한데 전분과 찹쌀을 저희 집만의 비율로 넣은 뒤에 그다음에 국내산 햇들깨를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그걸로 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비법 살짝 공개해 주실 건 없으시죠? 안 되죠? 가장 좋은 재료만 쓰면 그게 비법입니다. 아, 정석을 또 얘기해 주시네요. 정석대로 하면 가장 맛있는 찜 요리가 탄생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꽃게의 찜 매력에 흠뻑 빠진 손님들. 아유, 너무 맛있게 드시잖아요. 지금 요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맛이 어떠세요? 맛이 딴 집보다 이제 양도 많고 질도 많고 그러네요.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찐 거 이거 이러니까 진백을 먹는 진백이. 진백이를 먹는다.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훔쳐버린 밥도둑 꽃게찜. 사장님은 이 꽃게찜이 사람들에게 좀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지. 부산에서 꽃게찜 하면 저희 집이 먼저 떠오르는 그 집 참 잘한다, 좋은 재료만 쓴다 라는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싱싱한 가을 제철 꽃게찜. 네 마음을 찜. 첫 번째 밥도둑 꽃게찜 찾기 성공. 또 다른 밥도둑이 있다는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매콤하지만 고소했던 꽃게찜은 그 야들야들한 살이 일품이었다면 이제는 생꽃게 게장을 만나러 가보시죠. 이번엔 부산 광안동에 위치한 간장게장 전문점입니다. 여기도 이미 손님들이 가득했는데요. 다들 맛있게 뭘 드시나 봤더니 범인은 바로 밥도둑 간장게장. 아니 지금 요 간장게장 지금 벌써 반이 없어졌네요. 먹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너무 짭조름하고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밥도둑이네. 밥도둑 이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사장님, 손님들이 그렇게 밥도둑 가서 맛있게 먹던데 그 밥도둑 어디 있어요? 그 밥도둑이요?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세요. 안쪽에 있나요? 네, 안쪽에 있습니다. 밥도둑 네. 만나러 가보시죠. 먼저 주인공 우리의 꽃게와 그리고 간장. 밥도둑을 보여주겠다 해서 딱 왔는데 아니, 재료가 뭐 꽃게랑 간장뿐이에요? 네. 꽃게는 사실은 이게 서해안 태안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희들 비법은 간장이 있어요. 간장? 이 간장을 보시면 아주 까맣고 껄쭉하죠? 네. 짜지 않고 삼삼하니 짜지 않고 숯순이 제대로 된 게 또 자랑거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이 또 들어가요.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다시 간장을 끓여내는 거죠. 그래서 탄생시킨 게 또 맛간장이라고 있어요. 맛간장? 예. 이 집만의 비법으로 탄생한 네, 맛간장. 네, 맞아요. 진짜 진한데 깊은 맛이 나요. 네, 아이 정성으로 미져낸 그 간장게장. 네. 저 맛보고 싶어요. 저 먹여주세요 제발. 네, 잘하겠습니다. 이따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사장님만의 비밀 재료들과 정성, 사랑으로 만들어낸 이 집만의 비법. 맛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 등장이요. 드디어 사장님께서 정성껏 빚어낸 이 빛깔만 봐도 영롱한 간장게장이 완성됐습니다. 이 진짜 알이 가득한 요 간장게장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샤베트가 샤르르 녹는 것처럼 이 게살이 이렇게 슈르르르 녹아가네요. 네, 맞아요. 아니 어디 갔죠? 어디 갔죠? 게딱지에 밥을 쑥싹싹 비벼 한 입을 딱 먹어봤는데 아우 멈출 수 없는 그 맛 다들 아시죠? 밥도둑 등장. 밥 씹을 것도 없죠. 와 설거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후루룩 다 먹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처음 마음 먹었던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장님만의 비법과 정성,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밥도둑 간장게장.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이 가을 제철 꽃게 요리를 맛보시면서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사장님,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이맘때 먹으면 딱! 가을 참맛 꽃게 요리 여러분도 맛있게 즐겨보세요. 아 가을의 꽃게 말해서 뭐 하겠어요. 밥도둑 꽃게장은 물론이고요. 국물 요리에 이 꽃게만 넣어도 국물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밥 한 그릇 정말 개눈 감추듯 뚝딱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으로 속살 가득한 꽃게 어떠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